안녕하세요, 성명한 프로입니다. 저는 지금 JGTO 일본 골프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고 한국 투어도 같이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 골프 스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역시 골프 첫 번째 시작인데요. 어드레스가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든 시작이 중요한 만큼 어드레스에 따라서 이제 스윙의 플레인이라든지 스윙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드레스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프로들 같은 경우도 코스에 나가 시합 때 다양한 라이, 다양한 환경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어드레스가 나도 모르게 틀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프로들 같은 경우는 항상 시합 후에 연습장에 가서 어드레스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거를 체크를 하면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어드레스가 중요하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역시 정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목표에 얼마나 정확하게 정렬을 해서 섰는지 그 정렬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윙 플레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선수들이나 프로들도 그렇고 아마추어들도 그렇고 이 얼라인먼트 스틱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만약 이게 없으시다면은 이 클럽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볼을 놓고 연습을 하실 때 볼이랑 내 몸 중간쯤에 이런 스틱이나 채를 놓고 정렬을 함으로써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스틱과 클럽이 조금 더 눈으로 보기 쉽게끔 정렬을 맞춰주는 건데요. 그래서 항상 저희 프로들도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빙 레인지라든지 연습을 할 때 스틱이라든지 클럽을 이용해서 저희 어드레스 정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이런 연습장에 오면은 매트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얼라인먼트라든지 방향을 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필드에 나가면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렬이라든지 방향을 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드를 많이 못 나가시는 분들은 내가 핀을 보고 섰는데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고 연습을 하실 때는 이런 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장에 가면 이런 요즘은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되게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어깨 높낮이라든지 내 그립의 위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뭐 누가 같이 연습장을 가시면 스윙을 직접 찍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신다거나 골프는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이랑 스윙을 찍어서 봤을 때랑은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또한 스윙을 항상 찍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어드레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 뭐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저는 꼬리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탠스의 라인 뭐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어깨 라인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목표를 왼쪽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몸은 몸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왼쪽을 쳐다보니 이게 오른쪽 어깨가 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몸이 열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추어 분들이 실제로 이러고 정렬을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고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지 네, 그래야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볼의 위치 같은 경우에도 자꾸 오른발 쪽에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 클럽을 오른손에서 아래로 이렇게 당겨서 치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공은 맞출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공을 원래 놓아야 될 위치보다 오른쪽에 놓으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아무래도 공이 조금 가파르게 맞을 수 있고 좀 스윙 크기가 조금 내가 하는 것보다 좀 작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합을 많이 하면은 공 위치가 내가 내 느낌보다 좀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항상 조심하는 부분이고 공이 너무 왼쪽으로 가도 안 되지만 공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역시나 스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볼 위치도 확인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탠스 같은 경우에 그 볼을 중앙에 놓는 경우에는 몇 번 아이언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할까요? 솔직히 정답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게 한 피칭? 9번부터 거의 다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서 가운데에서 조금씩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기준점은 있겠지만 자기의 볼 위치를 좀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골프는 연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왼쪽에 약간 놓고 칠 때 생기는 문제점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공이 너무 왼쪽에 있다 보면 어드레스 자체도 이렇게 열려서 열릴 수도 있고
그 문제는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볼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 스윙을 할 때 좀 이렇게 아웃인으로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이 깎이거나 그럴 때는 좀 볼 위치를 확인을 하고 좀 다시 리셋을 하는 것 같아요. 적절한 자기 스탠스의 폭은 어떤 기준으로 보통 잡는 게 좋나요? 보통 뭐 어깨 넓이라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딱 스탠스를 섰을 때 내가 움직임에 제한이 없는 폭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탠스가 너무 넓으면 안정적이긴 한데 체중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스탠스가 너무 좁으면 좀 불안은 하지만 조금 그래도 체중 이동하는 데는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딱 섰을 때 불안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체중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몸 움직임이 둔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폭 넓이를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너무 둔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불안하지도 않으면서 딱 안정적인 그런 폭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아마추어들이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 척추 각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구부정하게 이렇게 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게 적절한 그 이 척추 각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게 말 그대로 이 상체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어드레스의 높낮이인데 일단 그 본인의 팔 길이라든지 다리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딱 똑바로 서서 체를 잡고 체가 그대로 숙였을 때 닿는 위치? 그 정도가 적절한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손이 너무 낮죠. 손이 너무 낮고 너무 숙인 경우고 이렇게 되면 손이 너무 높죠. 손이 높고 너무 쓴 상태인데 그래서 그냥 딱 자기가 똑바로 서서 체를 잡고 서서 네, 이렇게 섰죠. 그럼 여기서 그냥 그대로 굽혀주세요. 그래서 체가 닿았을 때 이 정도 위치가 저는 적당한 위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것 또한 그 사람의 다리 길이 그리고 팔 길이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정답은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높낮이를 찾으셔야 돼요.